읽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 10여 절 우리가 함께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참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이렇게 나왔죠? 한 단어가 다섯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성령 안에서. 예. 성령 안에서. 또요. 그리스도. 또요. 이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이게 아무리 정답을 잘 써도 교수가 이 마음에 들어하는 답이 아니면 점수를 안 줘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 예, 화평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런데 아마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평, 또 평안, 화목 뭐 이렇게 이 각기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평을 갖기를 이 초대 교회들이 교회 안에 평안들이 없었잖아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고 또 내부로부터는 자꾸 이렇게 그 악의 영향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그 평안들이 부족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우리의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위치의 변화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근데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잘 주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면서 이 17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침례받을 때 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늘 이 말씀을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새 것이 된,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말씀을 일러주는 말씀이 그 다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소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라고. 화목하라고. 이 여기 말씀하시는 이 화목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곁에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죠? 뭐 이렇게 왼수 치지 말고 뭐 그런 그 일차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화목의 기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 화목의 복음을, 화목케 하는 그 기별을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 사람하고 불목하며 지내는 거, 이런 건 1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1차원적인 얘기. 뭐랄까? 단세포적인 얘기예요. 굳이 뭐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사명이 있죠. 그죠? 근데 이 큰 사명은 고사하고 종종 우리는 곁에 사람하고도 좀 이렇게 그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공부했으니까, 그죠? 말씀 속에서 공부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차원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 1938년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시끄럽죠? 뭐 그냥 요새 무슨 뭐 막말 전쟁하는 것 같아. 뭐 서로 막말하기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이 미국 대통령하고 저 이 북한 미스터 김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 막말하면은 이 서민들은 불안해.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세계가 추구하는 게 평화예요. 그렇죠? 1938년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이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영국 수상 챔버레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우리 시대에 세계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세계 평화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세계 평화가 왔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딱 1년 후에 1939년 9월에 정확하게 1년 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계 평화회담하고 딱 1년 만에. 뭐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언 가운데서도 이미 언급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 화목이 깨어지는 것,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평화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평화는 없어요. 그런 평화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바울이 나누어주고 싶어 했던 그 평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평안, 그 평화, 그 화평,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시키셨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요,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셋째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서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유형을 그렇게 안 나누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개미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래요. 거미줄 탁 쳐놓고 자기 먹고, 그래서 뭐든지 그 거미줄에 걸리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꿀벌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랍니다. 꿀로 제공하니까 그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이 편지서 가운데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적인 의미보다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 이방인들은 다 이 멸망당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멸망당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요즘 좀 덜 하나요? 이렇게 그 이 사이나이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VIP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 전화 받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이 그분들은 안식일에 전화 안 받아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의식 속에 요즘도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찌했겠습니까? 그죠?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가까이 있고.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의 글 가운데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총칭이에요.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칭하는 말이에요. 예배소가 이 첫 시간 서론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터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터키에 있는 곳인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인 그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하게 되고 다 하나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이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런 말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불러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집단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인들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특징을 몇 가지 적고 있어요. 2장 12절부터 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원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어요. 평안도 없었어요. 저는 가끔 그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생각을 해봐요. 방주 크게 지어놓고 이렇게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오라는 사람은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와세요? 짐승들만 잔뜩 들어와서 그죠? 이 정결한 짐승은 몇 쌍? 일곱 쌍. 또 부정한 짐승은 몇 쌍? 두 쌍씩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가 몇 년 동안 외쳤어요? 그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외쳤는데 재밌는 건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노아가 외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일러주시고 그죠? 일러주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계시가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외쳐도 기별은 먹히지 않고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라는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렇죠? 안 들어와도 괜찮을 짐승들만 들어오는 거야. 새들만 들어오고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특별한 말씀도 없으세요. 말씀도 없으셔. 그러더니 문이 닫히고 그죠? 비가 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의 이 자녀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이렇게 미세스 노아랑 이렇게 지내면서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모르세요? 뭐 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뭐 했을까요? 네? 동물 돌봤을 거예요. 그죠? 동물 돌봤어. 물론 노아의 식구들도 뭐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뭐 다 했겠지 뭐.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많은 동물들, 그죠? 배설물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냄새는 뭐 이렇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이렇게 가끔 공원에 가면 그 구스들이 이렇게 그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폐쇄된 노아 방주 안에 그죠? 수많은 동물들, 저런 노아가 참 갈등이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동물들 먹이고 치우고 120년 동안 힘써서 애써서 전하고 처음 했던 결과는 자기 가족밖에 없잖아요. 이 노아가 경험했을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 촤락 그 위에서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공을 많이 들여서 데려다 놓으면 또 무슨 일인지 또 사단이가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이렇게 바람을 쏘이면 또 그냥 또 바람처럼 사라져. 또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도 없고 그냥 그 말 한마디 쓰여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저 가끔 생각해 봐요.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입었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저는 노아가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입장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120년을 참 내 삶에 거의 다를 투자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얻어진 거는 없고 우리 가족 그리고 큰 동부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내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일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얻은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그렇죠?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노아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여기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다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 빨간 줄을 이렇게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옛날에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이 빨간 볼펜을 가지고 줄을 이렇게 긋지 않으시고 글자마다 밑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으셨어요. 줄 대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했어요.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줄을 안 긋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약속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동그라미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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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셨대. 좋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 줄을 그으면서 그 약속에 관하여 기억하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그 약속에 관하여 외인이 아니라, 그죠?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외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이방인의 특징이 세상에서 소망이야. 세상의 소망이. 우리는 소망이 있죠? 이 유대인들의 욕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는 저주 가운데, 이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쟤는 희망이 없어.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 저주 가운데 큰 저주 중에 하나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서 보니까요, 가끔 우리 동네 그 어른들 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세상이 좀 이렇게 뒤숭숭하고 험했잖아요. 전쟁 끝나고 뭐 다들 살기 어렵고 막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이 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욕도 잘하고, 요즘 그렇게 욕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아, 욕도 잘하고, 욕도 얼마나 막 이렇게 드시게 하는지. 근데 막 자기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희망이 없다는 둥 막 이렇게.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신곡을 쓴 단테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지옥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지옥의 문 앞에, 그죠?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제 그의 그 작품 가운데 나오는 얘기. 일체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단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체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서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발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거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비록 발은 똑같이 땅에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게 우리는 천국을 여기서 맛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비록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표현대로 뭐 별 걱정할 것이 없는다, 없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저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하나님도 없이 산다.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이 이제는 이 말이 앞에 나왔던 그때는 그 말과 이렇게 상반되는 말이죠. 그죠? 이 반전이 있는 말. 근데 사실 이 이제는 이 앞에도 이 바시라는, 그러나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반전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도 가까워졌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 이 노력들이 있었고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요. 그죠? 요나서 같은 것도 이방 아시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셨고, 또 가나안 사람들, 또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 직함이 뭐였어요? 백부장. 그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0장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는 경건한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그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 지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점령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잘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빼앗았으면 빼앗았지, 착취했으면 착취했지, 선을 베풀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 누가 고넬료에게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일러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저기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해라. 집으로 청하라. 그렇게 기별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어요. 그죠? 요바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그 테라비브예요. 테라비브는 잘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예요. 그렇죠? 이 해변가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은 옛날 수도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테라비브거든. 그러니까 신도시들입니다. 새롭게 이 바닷가에 고층 빌딩들을 잘 지어놨어요. 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들려보다가 뭐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들려보다가 테라비브에 가면 미국에 온 것 같아.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화장실도 편안하고 뭐 이렇게 다 영어로 써있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들이 가기에 말입니다. 네. 그것이 요바인데 요바에 베드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낮잠 자고 있었죠. 지붕 위에서 낮잠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아시죠? 광주리에 먹을 걸 잔뜩 이렇게 실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크게 말해봐. 안 들려요. 장로님 크게 얘기해봐요. 가증한. 예, 가증한 동물들이 거기 이렇게 있었어요. 이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환상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내가 이거? 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먹어야 하는 짐승들은 분명히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죠?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 가증스러운 거를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정하다 하는 걸, 내가 정결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꿈이 깼습니다. 잠이 깼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청했어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걸 왜 안 먹느냐, 그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래도 그런 거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렇게 이 좋은 지성들을 가진 현대인들 중에, 그죠? 이렇게 밝은 이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어요? 베드로는 솔직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본심이에요.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방으로 복음을,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시죠. 이 사마리아부터는 다 이방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꼼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이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면서, 그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총회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뭐 그저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는 것도 교회가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를 거치면서 그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평화이신 분이 화평케 하시고 평안을 전하기 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다 편만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아마 요즘처럼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일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금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 걸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제도들이나 이렇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된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시다시피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재력도 있고 하니까 노예들을 많이 뒀는데, 노예, 그 중에 노예 오네시모가 그 밑에 노예로 있다가 탈출했어요.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는지 감옥에서 바울이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도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빌레몬서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간 노예, 잡히면 죽음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 노예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그 제도에 순응하면서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이 일러준 것 같아요.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그냥 가면 이거 죽을 게 뻔해요. 죽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 손에다가 그의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 지어주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빌레몬에게 아니 그 이 빌레몬에게 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래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너 내게 많은 빚을 졌지 않느냐.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 졌겠어요? 뭐 돈 빌렸겠어요? 그죠? 복음의 빚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네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너. 내게 이런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내게 진 빚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거든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냥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주라고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라고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도는 주인과 노예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종과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정신 때문에 많은 제도들이 이 악한 제도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9절 22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이렇게 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모든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코너스톤이 튼튼하지 않으면 모퉁이 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나무로 짓고 다 뭐 철근으로 짓고 하니까 이런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의 건물들은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도 여기 건물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한 성전을 이루어간다. 마운틴뷰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튼튼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교회의 힘은 가장 약한 사람이 교회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릿에 나가거든요. 제 어렸을 때 그 물통을 나무로 만든 물통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안 쓰죠. 그죠? 예. 네. 근데 그거 보면 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 나무 길이가 다 달라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이 용량은 제일 짧은 나무 길이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 물이 들어가면 그 짧은 쪽으로 물이 새나가거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신경 써주고 돌아봐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함께 읽으십시다. 함께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우리는 마운틴 뷰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이 말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축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안식일 밝은 날에 우리 성도들 만나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또 평소에 덜 가까운 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한 노래 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반주 없지만 그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십자가 달리시오. 내 빚을 다 갚으셨고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오 그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맛보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